다운 수입을 김재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코너 아산중학교 뒤쪽으로 뭉쳐졌고요. 슈팅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효엘의 첫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효엘이 아산중학교의 결승전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도 근데 아 높은 판정에 대해서 실패로 판정이 난다면 네.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쪽 판정 이쪽으로 할 수 없어요. 서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골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창성중학교 이번에는 김수교 선수가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네요. 아 지금 서클 안에서 네. 패스한 게 골을 막고 들어가. 서클로 트랙을 시킬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25야드 밖에서 파울이 났을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25야드 서클 안쪽으로 공이 투입됐습니다. 혼전 상황. 아 네. 뒤 돌아서면서 슛! 골! 골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15번 서지호 선수였거든요. 예. 저희가 서지호 선수 계속 말씀드렸는데 서지호 선수가 두 번째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25야드 뒤쪽으로 패스 주고 있는 아산중학교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클 안쪽으로 슛! 들어갔습니다. 네, 세 번째 골. 동점골이죠. 지금 세 번째 골이죠. 세 번째 골입니다. 3대 1인데요. 3대 1인데 아산중학교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조기영 선수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잔디에 물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볼 스피드는 좀 평상시보다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김재우의 네. 인젝션 뒤쪽으로 슈팅! 들어갔습니다. 예, 골입니다. 네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산중학교입니다. 역시 이효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엄지척! 김수교 선수는 또 이제 뭐 스틱을 발로 차면서 예 골키퍼 옆에 수비가 이렇게 박혀 있어서 손에 맞았다는 또 제스처를 취해봤고요. 창성중학교 페널티 코너 이승환 인젝션 뒤쪽에서 한번 제껴냈습니다. 슈팅!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창성중학교 아 조원자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높게 스패스 서클 안쪽 투입됐습니다. 슈팅!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창성중학교 네 서클로 아 네 지금 서상은 코치도 선수들에게 입니다. 본전 상황 네. 슛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는 아산중학교! 11번 네. 김재호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정영희 감독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요. 히트를 가져가게 됐죠. 이승환 투입시켰고요. 뒤쪽으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는 창성중학교입니다. 네, 리바운드 선수죠? 네. 리바운드를 아주 잘했네요. 그렇습니다. 박건열의 슈팅이 있었고
감사합니다. 창성중학교 앞으로 네. 서클 아, 아직 잘 맞았습니다. 슈팅 골 들어가네요. 드라마 이거 드라마예요. 지금 양팀은 2승을 슛아웃. 이명재 돌아서면서 막아 내달렸습니다. 김수경 어깨춤 추고 있는 김수경 이재문 어 골키퍼 맞습니다. 이재문 아 아닌데요. 최운석 이재문을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죠. 슬라이딩 좋았고요. 쇠도 좋았고 끝까지 공을 걷어내고 최운석. 오늘 사실 최운석 선수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주상민 돌아서면서 주상민! 아! 아 시간 오버로 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창성중학교 선수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 경기에 뛰지 못했던 1학년 학생들도 서상훈 코치 정용근 감독을 넘어섰습니다. 창성중학교 네. 선수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아산중학교는 정말 아쉬운 경기였고요. 창성중학교는 진짜 극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 이호의 선수의 슈팅이 나면서 창성중학교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어머니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경기를 중학교 오늘 창성중학교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명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네. 마지막 때 잘 마무리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재 선수 오늘 뭐 중학교 3학년으로서 마지막 경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골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제 네. 동점까지 만들어냈고 네. 슛아웃에서 정말 극적으로 역전 우승을 네. 거두었습니다.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네. 동료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네, 같이 생활하면서 직군지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냈지만 후배들하고 동기들 잘 참고 이해해줘서 잘 마무리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명재 선수 정말 아, 지난 학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 일단은 부모님들 응원하셔서 너무 힘이 됐고 네. 교장 선생님과 감독 선생님과 코치 선생님이 응원해주시고 좋은 지도관 덕분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인터뷰도 주장으로서 굉장히 또 이렇게 어른스럽게 잘해주셨는데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 열심히 해서 우승했는데 그냥 기분 너무 좋고요. 집 가서 맛있는 거 해주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활약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재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아, 저희는 잠시 후 여고부 결승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